오늘 2023년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또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앞선 7장의 그 앞부분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혹자는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율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율법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선물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율법 또한 우리의 영생, 풍성함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율법은 폐기할 것이 아니라 나름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바울은 설명했던 거예요. 율법의 기능, 첫째는 죄를 깨닫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고 고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 율법은 그걸 탐심이라고 명명하면서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죄라는 것을 우리 안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났던 이 욕심이 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내 마음의 탐심을 없애려고 애를 쓰지만 어디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는 가운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러는 가운데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고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이 없다면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망 없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은 은혜를 기다리고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했어요.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이런 전반적인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들려주는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육신에 속하여 죄에서 죄 아래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인 삶이 죄 아래 머무는 삶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죄성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내면 속 자아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내용들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이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는 것, 자신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행하는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 자아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연합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육이 지향하는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연합하여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나의 육신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율법이 왜 선한가를 증명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토록 선한 것이기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좋겠지만 도통 나의 죄성이 그런 자리를 회피하고 멀리하고 따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 안에 두 가지의 자아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인 것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향하시고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겉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전히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거기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나의 겉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 속에 이런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즐기는 이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에서 터져나오는 한탄이 오호라인데 이 오호라라는 한탄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이것 때문에 나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없구나. 내가 참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지향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손들고 나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행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언제나 마음 가운데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넘치네 이런 찬양만 하면서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사람들, 그들을 보면 그들의 그 훌륭한 모습에 감복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 내면 속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의외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차원의 한계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삶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 것일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나를 지배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나의 겉사람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면 가운데서는 치열한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편할 날이 없는 것이죠. 강 위에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발 아래 물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발짓이 그 백조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한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며 살고 싶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한탄인 것이죠. 이 한탄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렇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마음이 육에 속한 겉사람과 또 하나님께 속한 속사람의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탄은 한계의 인정입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한탄만 하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멸망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선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는 가운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는데 그때 깨닫는 것, 건져낼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를 건져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법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죄의 법을 떠나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 시작된 겁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찬양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도우셔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주님을 경험할 때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더욱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생,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해서 마음속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가운데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우리의 육적 생명이 다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땅에서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겉사람의 지향성인 죄를 멀리하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영생, 풍성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은 죄에 익숙하고 죄에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 내면 속 속사람이 겉사람의 내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기어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호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그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보동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떠나서 월요일 오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 이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학생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전사님 말씀 증거할 때 능력 있게 선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생님들 가운데도 또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하시고 또 여러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